일하고 계신 차주분을 한번 미팅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차주분이신데 지금 폐기물 운송을 하시는 차주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밖에가 좀 많이 어둡죠. 이게 저녁 시간대, 그리고 이제 25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주분들의 편한 시간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감수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있는 날이 전부 다 이제 보니까 상담할 때 말고는 이제 사무실에 거의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놀라와서 여기 어떻게 된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안전벨트 잘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그 차주분이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그 차주분들을 만날 때 그때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네, 뭐 중간중간 편집은 잘 해주시겠죠. 당연하죠. 이거 네. 그 막 이게 좀 안 좋은 얘기라든가 네. 근데 그 단점이나 이런 것들도 또 설명을 듣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쵸. 단점도 네. 분명히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항상 좋은 직업은 아니다. 돈 보고 들어오긴 하지만 네. 그 이제 돈을 버는 만큼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확실히 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영상인데 이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제가 긴장되네요.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사장님 그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3살, 아이, 나이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사실. 왜 몇 살이 되는지. 연생으로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82년생. 네, 네. 네, 그렇게. 82년생이고 네. 지금 화성에 거주하고 있고 네. 시작한 지는 한 두 달, 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두 달.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황철규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지가 좀 얼마 되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이전에 그 워킹카 타시는 선배님들이 더 계신데. 그쵸. 이분들이 하도 지방을 돌아다니시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갖고, 어찌됐든. 그, 지금 이제 이 집을 그 선택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운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예전에 3.5톤을 하다가 네. 이제 아버님 일을 도와드리다가 네. 좀 이제 아버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고선 어떤 차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래저래 좀 찾아보다가 일전에 3.5톤을 하셨었으니까 예, 네. 일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네. 대형 면허 따고 트레일러 면허 따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큰 차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3.5톤이면 작은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물 전체로 보면은 소형차에 속하죠. 네, 제일 작은 차라고 네, 네. 볼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중간에 15톤이나 10톤이나 그 정도 이제 선을 밟고 올라오면서 18이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 네. 애들이 셋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애들도 셋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 열심히 벌어보자 네, 그 생각에 일단은 좀 매출이나 이제 벌이가 괜찮은 쪽으로 좀 찾아보다가 워킹카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꽂힌 거죠. 그래. 네. 그래가지고 아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이거 그 알아보실 때 예. 이제 막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무턱대고 예. 이제 차를 산 게 아니라 예. 어떻게든 이제 그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고 혹시 그 계획적으로 뭔가 접근하게 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네. 뭐 가장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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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다가 그쪽에서 이제 워킹카를 알게 되고
사실 다른 쪽에서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차 가격이나, 이제 얘기하는 거나 이제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다가, 이제 GR맨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네, 그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연락을 드렸었던 거죠. 저희랑 상담을 하기 전에 이제 또 가셨던 곳이 계시잖아요. 예. 네. 혹시 거기서의 뭐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거기서 이제 어떤 노선을 소개해줬고 어떤 차를 소개해줬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차는 이 차를 소개해주긴 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인터뷰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사장님이랑은 좀 인연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죠? 이 차, 지금 똑같은 차. 네. 똑같은 차를 그 전에 회사에서는 얼마에 팔아먹으려고 했었죠? 그때. 네. 1억 5천. 이 차 원래 그 지금 계신 차, 차는 만족하세요? 그럼? 예, 괜찮아요. 아, 괜찮죠? 예. 이 차가 원래 1억 2천 5백짜리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저거 뭐냐, 취등록세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없고. 제가 거기서도 이제 워킹카나 이제 큰 대형 차량 쪽은 처음 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사장님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입을 도와드리려고 했을 때 황 사장님께서 어떤 차에서 어떻게 이제 권유를 받고 왔다.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던 캐피탈 직원도 같이 왔어요. 아, 진짜 그 캐피탈 직원 진짜. 아, 원래 사장님이 지금 그 업력이 2개월만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투입이 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이제 여러 의미로 막 일을 망쳐놨어요. 그렇죠.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까먹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이거를 제가 풀었으면은 이제 쉽게 안고 갔을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그쪽에서 다 일을 회방시켜 놓고 어떻게든 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반이 늦어졌죠. 그 사이에 이제 솔직히 진짜. 사장님께서도 좀 의심되지 않았어요? 아, 사실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아,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사실 고민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일단 한 번은 이제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 여기도 믿을 수가 있는 건가? 진짜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뭐 한다고 생각은 한 거니까. 그렇지. 이제 와서 그거 다 엎고서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러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일단은 뽑아보자. 밀어보자. 네, 일단 뽑아보자. 지금까지 하셨을 때 그 선택이 있어갖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지금까지 했었을 때는 후회된 적은 없어요. 후회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실 매출 이런 것들. 매출 사실 처음에 이제 한 달이 안 되고 반 달 정도를 하고 나서 처음 한 달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두 번째 월급이 나오진 않았는데 힘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사실 가진 돈을 많이 없게 시작을 한 것도 있고.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처리가 되긴 해요. 네, 진짜 처리가 되긴 했어요. 사실 이번 달에도 카드 비용은 나갈 거는 대략 계산을 해가지고 남겨놨었는데 유류비 나갈 걸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제일 크잖아요. 한 달 제대로 일한 게 유류비였는데. 지금 그 한 달 기준에서 유류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가시죠? 그때 나온 게 반달치. 아니야, 한 달치. 2월 달 제대로 한 게 한 달치가 670. 대략 그 정도. 네, 대략 그 정도 선이 나왔어요. 700이 조금 안 되고 톨비 하나 그런 것까지 하면 700에서 한 750 사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매출은 제가 지난달 2월 달에 2100 조금 더 찍었고. 왜냐면은 지난달 2월 달이 이제 일수가 작잖아요. 예. 일수가 작고 설날이 껴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매출이 조금 낮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풀타임으로 이제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산 한 100, 20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일수를 적게 일했으니까 아마 유류비가 생각보다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맞아. 그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 장점이랑 단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장점. 요거를 이제 입장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더라. 아,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게, 네. 네. 촬영의 문제가 아니고, 장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을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단점을 찾기도 힘든 그런 거라고 봐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게, 대기시간이라든가, 네, 그런, 어차피 큰 차는 대기시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들은, 꽤 많이 남아요. 운전하는 시간 외에 뭐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 시간 빼면은 그냥 대기 시간인데 개인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시간들은 의외로 꽤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장거리를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인천에 막히는 그 구간을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고 중동. 네. 중동. 그 망할 중동은 거기를 열심히 빨리 지나가려고 사실 좀 일찍 스타트를 해요. 저는 한 5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한 6시 정도에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가는데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업체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한 7시에서 7시 반 8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서둘러서 하면은 들어오는데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많아지고 짐 여기 공장 안에 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그렇지. 됐을 지금은 이제 좀 그런 편인데 예전에는 바로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8시 반 9시 정도에 들어가고 한번 찍고 이제 오는 바쁜 시간에서 그러고 이제 좀 늦어질 때는 집에 10시 11시 정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막 정단점하고 근무 시간하고 매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장님이 현직에 계시잖아요. 예. 현직에 계신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초보자분들, 예. 25톤을 생각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사실 작년에 나라고 하면은 뭐 워낙에 성격을 제가 아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해봐라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게 시작을 하실 때 사실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일반 이제 화물들보다는 조금 이제 별도의 화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 종류도 그렇고 특수차죠. 특수차. 네, 특수차다 보니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처음에 이제 업체 들어갈 때마다 다 이제 업체분들하고 기사님들하고 다른 사장님들하고 다 물어보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서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가지고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철판 깔아야 돼요. 얼굴이 두껍게 매우 두껍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아유 맞아, 안녕하세요 맞아.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가지고 넉살 좋게 그냥 잘 웃으면서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도 웃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처음부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잘 그렇죠. 웃으면서 아 이거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다 설명을 해줘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네, 철판 그렇죠. 깔고 네. 네. 철판 깔고 웃으면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화물업뿐만 아니라 모든 어디든 업종에서 다 그래요. 통용이 되긴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사람 맨 처음 이제 일하는 데 있어갖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다른 쪽에서 월급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내 차를 업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네. 한번 선택하면 이제 쭉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걸 대비해서라도 무조건 이제 철판 까는 게 좋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사장님 그 미래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사장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초보 지입자 지입을 준비하시는 초보 분들한테도 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에서 좀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해요. 떨어졌구나. 떨어졌네. 어, 사고 난 줄 알았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그러니까 잡고 있을게요. 그게 네. 케이스가 잘 맞아가지고. 네.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라고는 생각은 해요. 장거리를 뛰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없기는 한데. 그렇지.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정도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는 저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좋은 코스. 네. 사실 여기서 해서 여기 갔다가 이 주변에서 아니면 여기서 바로 싣고 여기 주변에서 하고 집이 여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제 베스트니까. 사실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으면은 이제 노려보는 것도 괜찮죠.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알맨. 네, 사실 이제 네. 앞으로 그러니까 당분간 이걸 하면서 최대한 차 이제 수리 크지 않게 나가면서 안전 운전. 네, 안전 운전하고 차 뭐 수리 조금씩 이제 차를 잘 모르기는 해도 그래도 열심히 많이 배워가지고 조금 조금씩 보고 이제 큰 고장 안 나게 네, 해가지고 네, 무난무난하게 걸어서 뭐 할부가 끝났을 때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새 차를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지금 단독주택을 좀 좋아하거든요. 어,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 네, 아파트보다는 네. 주택을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버는 걸로 네. 집 한번 이제 주택을 짓던지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을 찾던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참 좋은데 벌레 꼬이는 건 좀 아쉬워요. 그쵸. 단독주택이 유일한 단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마음 장원도 넓고 거기서 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빛 불 딱 켜면 여름에 이제 막. 맞아 맞아. 거기서 더 가시면은 이제 막 거기 연못이나 이런 거 만들어 두면은 거기에 이제 둥둥 떠다녀요. 여하고 모기가 너무 많아. 이게 진짜 연못은 쉽게 할 수 없는 게 진짜 모기가 그걸 진짜 관리를 못 해준다라고 보면 네, 그렇게 되니까. 아, 어찌됐든 일단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뭐 예. 다음번에 이제 또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또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 착지로 오시는 곳이 여기 그 제가 관리하는 그 쿠팡 센터하고 아, 굉장히 예. 가까워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저기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좀 부담 없이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고정적으로 여기를 오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내려서 한 번 더 제가 인사드릴 거고 어, 예. 아, 일단은 여기 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다음번에 이제 또 좋은 인터뷰 모습으로 아니면 사장님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랑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예. 그분들 사실 근데 그분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쵸 아, 저보다 이제 더 많이 하실 거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분들 하면은 또 적나라한 얘기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저에 대해서 막 욕도 하시고. 어쨌든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